코로나 4차 대유행을 감안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금부터 보죠. 얼마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네, 오늘 아침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기존 최대 900만 원에서 상향된 최대 3천만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역대 재난지원금 가운데 최고액인데요. 전체 지원 대상 약 113만 명 가운데 80%인 90만 명가량에게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소상공인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관련한 논의는 돌파구를 좀 찾고 있습니까?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지원금 얘기를 할 경우 당정 간 결론을 내기 어려워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대로 한다면 약 1천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네, 이에 반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후 기재위 간부회의에서 정부 추경 틀을 견지하겠다고 말해 다시 한번 선별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가 이번 주까지 재난지원금 통과를 결정했지만 당정 간 이견이 커서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